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교육당국에 고민이 많은데요. 마을 공동체를 살려 교육을 보완하는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아침에 사는 플라나리아를 관찰하고 철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플리포로 장난감을 만들고 확대경으로 꽃의 구조도 들여다봅니다. 순천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순천의 대표 하천인 동천을 소개하기 위해 발로 뛰어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밖 교육 운영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동천의 생태 환경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한 마을교육활동가들의 노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못한 배움을 마을에서 가능하는 다양한 학습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마을 교육력이 회복되어야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매달 한 차례씩 모여 교육의 방향을 협의하는 정담회도 전국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뿐 아니라 비판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재언을 전문성 있는 인재를 키워주실 수 있도록 진행기간이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교사는 현장의 요구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비도 오셔서 뭘 도와줄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꺼내주면 소개가지라도 많이 있었거든요. 포럼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주민들, 학교가 실제로 이 협업의 사례들은 정말 감동이 깊게 여러 가지 협력 사례나 정책 재현과 같은 이야기들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도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유 장관은 나아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전국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